team must have thought I was dead. But I'm alive. No matter what happens, tell the world, tell my family that I never stop fighting to make it home.우주의 척박한 환경, 과학적인 지식, 살고자 하는 의지, 세 가지가 비교적 잘 조화된 상당한 수작이 아닌가. 죽음의 상황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 의지,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어떻게 도전 정신이 잘 드러난 영화인데, 다양한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하나하나 시도되고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의미있게 다가온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 청소년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화성 탐사는 이제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고,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화성 탐사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첫 번째 영화가 아닐까. 화성 탐사가 역사가 벌써 50년이 넘었는데 그 50년의 역사가 다 집착돼서 만들어질 수 있었던 영화가 아닐까. 지금 어린이들이 자라면 아마 최초의 화성 탐사를 하는 우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린아이에게 꿈을 줄 수 있고 또 온 가족들이 생명과 또 인류애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영화라고. 이 영화 안 보시면 분명 후회합니다. 감사합니다.